저희가 원피노스 2년 다 되었는데요. 제가 오면서 우리의 그 도나무거리하고 개멸거리가 좀 취약한 걸 느껴서 자체적인 그 우리 4월 방송활동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. 왜냐하면 행정은 명륜동 이해하시듯 하고 치아는 사실 저 있는 저 사람이 담당하고 있어요. 근데 아직까지 뭐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로 때는 해왕판소로 가요. 직구들이 가요. 그리고 우리 대학로 판소가 어디에 있는 위치를 모르고 계십니다. 어디에 있냐? 바로 이승만 대통령 계셨던 바로 그 후문 쪽에 보면은 거기에 대학 판소가 있는 뒤에 거기 잘 자리잡고 있어요. 거기 보면은 뭐 젊은 분들이 낭만적인 분들이 뭐 함께 예술 이런 걸 해서 조명국에 해서 함께 그 힘들하고 오려고 하는 그런 그 파주소인데요.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드시지만은 이 대학로 파주소가 어디에 있다. 아, 뭐 있어 물론 뭐 112 신고를 하면은 금방 뭐 대학은 무료 달려가고 하면 그래도 시야는 우리 시야는 달려간다. 그리고요 또 한 번 더 드리면은 지금 그 우리 유석철 국방이 지금 2단 계시게 되는데요. 토요일부터 해서 이거 6개월입니다. 혹시 여러분들 시골에 가시는 분들 있으면 비디 켰었으라고 있고요. 훨씬 계시면 그들이 사실 걱정을 100% 다 못해드리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왕동산으로 올라가서 저희가 이끌어내고 조용히 좀 해주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우리 강릉 한초에 찾아가야 됩니다. 아, 여러분들.